맛있게 식사를 나누시던 식탁 위에 올라온 여주분말 아주 중요한 혈당 관리 비결이었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주를 생과로 요리를 해 먹거나 즙으로 먹었는데 사실 건강한 쓴맛인데 먹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여주가 분말로 나오면서 음식 먹을 때 같이 챙겨 먹는데 부드럽기도 하고 먹기가 너무 좋아요. 부드러우니까. 자, 지금 여주 분말이 있는데 제가 또 여주 전문가 아니에요. 좋아하시잖아요. 예, 이렇게 보면 곱게 이렇게 빠져나와요. 아이보리 귀. 예. 이건 뭐 제가 대표로 한번 봐줄게요. 네. 가루로 먹게 좀 쓰지 않을까? 가루로 먹으면 되고 타서. 어때요 맛이?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랬지? 그래? 맛있어요?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잠깐만. 울릉도 호박엿 크게 넓적하게 듣고 대패를 밀어주는 거 있어요. 맞아? 너무 맛있어.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웬일이야. 호박엿 딱 그 맛이야.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저 지금 죄송한데 가루 맛이 네, 너무 궁금해서 이거 마셔봤거든요. 너무 맛있어. 자, 이거는 분말을 시작한 거예요. 끝맛이 너무 깨끗해. 쓴맛이 전혀 안 나잖아요. 우리가 요즘은 집에서 그냥 흰 물만 마시잖아요. 그냥 생수만. 예전에는 막 뭐 결명자차, 보리차 많이 먹었잖아요. 지금 이렇게 여주를 물로 해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분말로. 진짜 맛있어. 근데 몸에 좋은데 맛까지 좋으니까. 좋네요. 그러니까. 오, 맞아. 여주가 이게 진짜.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. 네. 솔직히 예쁘진 않은데 이거 어떻게 저걸 먹나 뭐 이런 그러게.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가 가져왔는데요. 이렇게 언뜻 보면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 좀 오이 같지 않아요? 오이 같기도 하고 약간 수세미 같기도 하고. 선생님이에요. 네, 근데 이 여주가요 옛날부터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옛날 동의보감 보면 나와 있는데 몸의 열과 피로를 없애고 기력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. 또 중국의 유명한 본초 강목에는요 여주는 쓴맛이 강하며 눈을 밝게 하고 소갈병 즉 당뇨병이죠. 그리고 번갈, 갈증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여주의 효능 때문에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별칭이 있기도 하고요. 네.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엽산, 뭐 칼륨, 비타민C, 식이섬유 같이 풍부한 영양소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신이 준 선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